여러분들을 향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. 자, 오늘 많은 그 위로를 받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받습니다. 우리 변한다 교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가 한참 태풍이 심할 때 하나님이 이 국토 정당 기도를 하라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봉고차로 도대로 서해로 하나 동해로 하나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. 김정은과 문재인과 그 일당들을 타진해 주시고 시진핑과 중국을 낮춰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을 동맹을 튼튼하게 해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. 해서 한 바퀴 돌아와서 임진각에서 시작해서 다시 돌아와서 임진각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거기에서 피스로드라 그래가지고요 아주 좋은 자전거로 국토 정단을 시작하는데요 통일교더라고요. 통일교. 그 통일교에서요 문재인과 함께하는 그 피스로드, 문재인과 함께하는 평화 모드를 한 바퀴 돌라고 시작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태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태풍에 날려 죽이지는 않겠지 하고, 아니 뭐 죽어도 뭐 천국까지 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태풍 속을 달려서 왔더니 요것들이 문재인과 함께하는 피스로드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미리 했지롱. 할렐루야. 예. 예, 우리는 이들에게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들을 앞세우고 믿음을 앞세우고 기도의 사람을 앞세우고 선한 것을 항상 앞세워 주셨어요. 그래서 우리가 잘 갔다 왔습니다. 할렐루야. 예. 지들 아무리 똑같이 우리처럼 서해로 동해로 해서 한 바퀴 임진각에서 시작하지만 자기들이 말하는 모든 평화무드는 우리가 이미 축복을 했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. 할렐루야. 예, 아멘.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지 않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님을 참으로 독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독재자를 오래 세워두세요? 19년이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들아 니네들 나라 백성들이 너무 독해서 독한 왕을 세웠단다 그러셨어요. 근데 지금은 뭐예요? 악해서 악한 왕을 세운 거예요. 우리가 이 나라 속에 악이 물러가고 우리 속에 악이 물러가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싸웁시다. 아멘.
이제 광주여 깨어라. 젊은이들이여 깨어라. 헛된 꿈에서 깨어나라. 집에 왔네. 그 아무도 내게 참된 꿈만 주셨어. 얼마나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, 이제 이 목사님들이 깨어나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나라에 1800만 기독교인이 있는데 아직도 눈치 보느라고 깨어나지 못한 목사님들이 계시고 지금 깨어나신 목사님도 있습니다. 여러분 많습니다. 오늘 순복음 평창교회 평천교회 이승철 목사님